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편안한 때가 다시 오기를 구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힘써야 할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더욱 힘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닥쳐오는 어려움은 아마 어떤 때는 좀 더 심하게, 어떤 때는 조금 약해지게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 또 편안한 때가 언제 오겠냐 하는 관심을만 가지고 살다가는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급증 때문에 오히려 건강도 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염려와 근심은 정말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지금이야말로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 그런 마음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은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어떤 길이 편안한 길이냐 하는 것을 찾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찾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줄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9절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이지만 갈리오 총독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게 되는 일을 총독이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참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두려울 일도 많습니다. 되어지는 일만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면 그때 주시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그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 선교의 기본 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고린도시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갈리아 총독 앞에 재판을 붙였어요. 근데 갈리아 총독이 유대인들 그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는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재판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도가 완전히 무산된 거죠. 그들이 재판 법정에서 쫓겨나오면서 회당장 소수된 애를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회당장 소수된 애를 때렸습니다. 이유는 그 회당장 소수된 애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된 애를 때립니다. 소수된 애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속상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기회를 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몰매를 맞았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사실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나중에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사람들로 유대인들에게 몰매 맞은 것, 회당장의 신분으로서 몰매 맞은 일은 봉변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되어지는 일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소수데네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형제로 언급이 됩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억지로 지게 되지요. 봉변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에 참 귀한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아버지가 되지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서게 되는 거죠. 봉변당한 일이 사실은 그에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소수대네가 그렇게 봉변을 당한 일이 소수대네에게는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일들,
사실 정말 춤을 추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 교우 여러분, 편안하고 또 쉽고 그리고 그냥 풍요한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내게 지금 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 소수된 애처럼 이렇게 몰매 맞는 일이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되어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봉변당하는 것처럼 졌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잠시라도 대신 질 수 있는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좋고 나쁘고를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냐,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냐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편안한 삶에 있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조금 더 머무세요. 우리와 조금 더 함께 있어주세요. 사실 순회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힘듭니까? 그저 여행을 다니는 여행이라도 긴 여행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정말 핍박의 삶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전도자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에베소의 교인이 생겼고 교회가 섰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인들이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붙잡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체하고 좀 그럴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다른 도시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나를 강권하시니 지금은 떠나야 된다. 나도 에베소에 더 머무는 것이 나에게도 더 편안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 떠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오늘 붙잡고 우리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해야 될 구절이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뜻, 자기가 좋은 것, 자기에게 만족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있는 거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서 있어 본 적이 없고 떠나고 싶다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 삶은 정말 고생도 많았고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갈 때도 사실 그 여정을 보면은 굳이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안디옥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4km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 이방인 선교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딱 하고는 바로 돌아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까지가 480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잠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잠깐 전해주고 나오는 일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메일로 해도 되고 뭐 카톡 문자로 전해도 될 만한 건이지만 그때는 가서 전해야 됐던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생스러웠던 것을 아 나는 힘들어 그건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고생스러운지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을 알리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야 한다. 주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갔다 오지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갔다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완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그것만이 나에게는 기준입니다. 이런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실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결혼도 자기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결혼 배우자, 부모님이 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서로들 만나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에겐 딸이 있는데 우리 그 혼인시킵시다. 그래서 당신들이 다 결정하고 결혼 당사자들한테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하기 얼마 전에 또는 심지어는 결혼식 날 가서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인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결혼 배우자를 부모가 정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결혼 배우자는 반드시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선택하면 제일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 배우자를 부모님이 중매를 해야 된다, 본인들이 선택해야 된다, 어떤 게 옳으냐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선택을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뜻 잘 안 와닿아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할 때도 말입니다. 선물을 사서 주면 의외로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서 고르라고 해야죠. 장난감을 하나 사줘도 엄마 아빠가 가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주면 애들이 대부분 다 실망해요.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선물 가게로, 장난감 가게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사라. 그리고 부모는 돈만 지불해 주는 거.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야, 그래야 만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그 장난감이 가득 있는 백화점이나 그런 장난감 그 매장에 가서 그 장난감을 고르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가서 그 장난감을 너가 원하는 걸 사라 그러면 대부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화가 나고 너무 고를 게 많으니까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항상 내가 택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택하면, 내가 결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항상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자기가 배우자를 택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결혼했던 옛날 분들의 결혼 생활과 요즘에 자기가 스스로 배우자를 결정해서 살아가는 요즘 젊은 세대의 그 부부 생활이 어디가 더 행복할까?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요즘은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 눈에 좋아야 된다.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이런 판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게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선택의 권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더 늦기 전에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제가 소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알길래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일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알길래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고집하는 일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고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꼭 하게 하시는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아주 까다로우신 하나님,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하나님. 하여튼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엄청 고생시키시는 하나님.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 눈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름을 거론하면서 선한 목자 교회니 얼마나 그 교회는 은혜롭고 행복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참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정말 그럴까요? 이러시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 교회는 아니잖아요. 왜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하나 몰라요. 그렇죠? 하여튼 남 잘 되는 것은 싫어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 만한 말이긴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그래,
선한 목자 교회라고 꼭 교회가 은혜롭기만 할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무조건 교회는 편안하고 은혜로울까? 아닐 수 있겠구나. 양도 선한 양이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편안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귀한 양약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 시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잘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양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고서 아, 내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양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뭐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목회 계획을 제가 세우기도 하고 또 폐하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때에 선한 목자 교회를 잘 목회를 해가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 같지 않은 겁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도 선한 목적의 담임 목사인 제가 양 같은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교우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저를 양 같은 이미지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큰 위기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양 하면은 착하다는 이미지보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죠. 그렇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이미지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양 같다는 이미지가 그릇 행한다고 하는 것과 성경이 이미지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실제로 양을 기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참 미련하고 고집도 세고 같은 자리에 있는 풀만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까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땅이 그냥 황폐화되는 거예요. 길도 같은 길만 계속 가고 시력도 별로 좋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한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다가 마을에 여러 많은 짐승들을 집에서 기르는 걸 보았는데 그 중에 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길에 양이 나와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차가 오면 다 피해서 길을 비켜주는데 그 양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야, 양이 정말 미련한 존재구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근데 왜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양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양은 스스로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목자가 항상 이끌어줘야 돼요. 양이 사는 길은 항상 목자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양이 사는 길이에요. 목자와 떨어지면 양은 그냥 죽는 겁니다.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다니는 짐승, 그게 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양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 그때 무슨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때때로 어느 아이에게는 양의 배역을 주잖아요. 양, 그러니까 머리에 양 모양의 그런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이 되면 항상 친구들끼리는 그 아이는 놀림 대상입니다. 별로 좋은 보직이 아니에요. 배역 아닙니다. 사자, 호랑이, 독수리, 그건 정말 멋있잖아요. 다 그런 배역하고 싶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누가 양하고 싶어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양 되고 싶지 않는 거. 자기가 양이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이 없는 거. 그게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 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죽어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죽자고 주님을 따라 살면 그러면 2020년은 어느덧 놀랍게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그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뒤에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주님이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죽어라고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도 양만 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양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양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걱정 염려 안 합니다. 그냥 목자가 어디 있는가,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 양이 할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풀이 있고 그러면 물이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이리 때가 늑대가 있어도 안전하고 그게 양의 삶인 겁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아 내가 양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일기를 씁니다. 기록을 해요. 하루를 그냥 지나고 그렇게 어느 하루도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지지를 않습니다. 일기를 써야 되니까 아침부터 내 하루를 다시 돌아봐요.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기를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일기를 쓸 거를 생각하고 살아요. 일기에 쓸 수 없는 것은 실제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가짜로 써야 되겠지. 아, 이것이 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보기를 10년을 살아왔더니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구나. 그런 간증이 제 삶 속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냥 양이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겪어보지 않았던 큰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저는 주님이 이끄실 걸 믿습니다. 다른 건 전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 것만큼은 너무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삶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고
우리 보고 그것을 찾나 못 찾나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청년 시절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금식기도원에 갔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거의 뭐 하루도 금식을 못하고 내려오셨대요. 왜냐하면 뭐 금식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뭐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냥 금방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뭐 더 금식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금방 깨달아지니까 그냥 하루도 금식 안 하고 대부분 내려오셨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은 평소에도 늘 알고 있던 그거더래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볼 때 또는 사람을 통하여 늘 알고 있던 내용.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순종은 못했어요. 그런데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끼, 두 끼 굶어 보니까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게 금방 깨달아지더라고요. 깨달아졌으니까 이제는 순종만 남은 거니까 그러고는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정말 진지하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진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원을 세우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그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재미있고 또 그러면은 훨씬 참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좋은데 목회는 정말 힘들더래요. 아, 나는 목회 체질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목회만 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기회를 이렇게 그런 어떤 직책으로 자기를 인도하지 않으셔서 너무 힘들다가 아,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하도록 하실 거면 목회가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아, 재미없고 힘든 것을 자꾸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맡기실 거라면 재미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주님의 감동이 정말 오는데 마치 주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진작.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거면 이왕이면 재미있게 하게 해주세요. 너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뒤부터는 목회하는 일에 기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었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영국 성공회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한국에 왔더니 성공회 신학교 학장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한국의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얼마나 가르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는지, 내가 실제로 목회를 하지 않았었다면 내가 이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신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그걸 깨달았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일이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감사하며 하게 해주세요. 기뻐하며 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며 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한 번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치르려고 가나안 땅에 한 번 그 애굽의 바로의 허락을 얻고 왔다가 간 적이 있죠. 그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구덩이를 찾아갔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구덩이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시도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끔찍했던 경험, 그게 마음에 엄청난 상처요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선 정말 죽을 것 같았죠. 도무지 헤어나올 길은 없고 거기서 밤을 지낼 때 그 공포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덩이를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 구덩이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 구덩이에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그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지만 뒤에 돌아보니까 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 끔찍한 밤을 보냈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온 가족들을 다 그 환난에서 구원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일생에 한 번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이 기도 해야 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지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결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내 일터 문제, 교회 문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길을 이끌어 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수렁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직장 문제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내 판단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분명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 정말 믿으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 이 고백이 진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소원 정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 주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시간을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건강 문제든 여러분의 공동체 문제든 주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에게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이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옵소서. 주님 바로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시옵소서. 대답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해 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합을 통하여 분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원 활급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이끌 수 위하여 오 하나님 그때를 소원하 하나님 주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임을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순종할 힘을 주소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의 길 가게 하소서. 그것도 감사로 가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가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앞길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 세계 열방을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순종할 힘을 주소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곳에 나인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니 나 연약한 내 영혼 권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권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원합니다.